인수증. 오잠깐 진짜예요? 뻥이야. 아니 뭐야? 아니. 뻥이야. 아니 뭐야? 뻥이야. 뭐야? 별로 안 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몰카 같은데 몰카. 뻥이야. 야, 진짜 좀 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스모크야 그냥. 나 진짜 죽을까 봐. 아니 제가 전화통을 뺐는데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와, 나 진짜. 와, 세영이 형, 형 진짜 굴리기만 굴렸지 형 이 정도로 당한 적 없지 않아요? 아, 사부님 이거 완전 쑥둠이네. 야, 근데 쑥이야? 와, 완전 속았어요, 완전. 이게 무슨 거냐면은 진짜로 이게 연기가 오는데 진짜 피부가 조금씩 따가워지는 거. 저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 썼어, 쓰고 정화도 벗었는데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딱 들어가는데 뭔가 타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뭐야? 그래서 사모님 괜찮으세요? 했는데 정작 우리 괜찮은데 이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난 신뢰가 쌓이더라고. 세영이가 이걸 벗어서 나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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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저 뒤에 봐라, 올라왔다, 올라왔다. 있으세요, 형님. 와. 와. 아까 그리고 진짜 사부님 딱 이제 몰카다고 나가셨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진짜로. 욕했어? 아니요. 그냥 밖에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세영이는 욕하던데 마음으로? 머릿속 솔직한 거 좋아하시죠? 솔직한 거 좋아하시죠? 저는 에이 간데 나갔을 때 속으로 저는 솔직히 욕을 했어요. 어떤, 네? 어떤 욕했니? 저 속으로만 사부님 저 요번에 느낀 건 있어요. 진짜 이걸로 이 볼크에서 뭐?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 역시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는 믿기 마련이야. 그건 진짜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깨달음이 있는 거네. 여기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제가 찾았어요. 그냥 요번 사부님과의 컨셉은 내가 찾아가는 내 깨달음. 사실 사부님은 지금 계속 가르치면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사나 지금. 아 근데 밖에서 진짜 기침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믿었어. 이게 상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따갑다고 거. 생각했던 거가 갑자기 뻥이자니까 그게 확 없어져. 진짜 뇌가 지배한 것 같아요. 화생방만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나가면서 왼쪽에 있는 거 한 번 정도 이렇게 훑어주고 봐. 네. 예, 알겠습니다. 인내는.